기침을 해서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찾았더니 소변에서 피가 난다 하고 두드러기가 발견되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그런 무시무시한 병이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안녕하세요. 미국 LA에서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닥터 조동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10년 전에 있었던 실제 사례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환자 한 분께서 자기 친구를 소개해서 저를 보라고 했더니 의사가 너무 젊게 보여서 경력이나 있겠냐,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길래 이런 이유 때문에 환자가 사망을 한 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생각이 나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의사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례는 제가 LA로 이사를 온 지 얼마 안 됐었는데요. 70대 여성이 4일 전부터 감기 기운이 있어서 응급실을 방문했습니다. 그 응급실 의사한테 숨이 차고 기침이 난다, 감기인데, 자, 그 환자가 기침이 나고 숨이 차니까 항생제나 받으러 응급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받고 집에 가려고 했으나 폐사진을 찍어봤더니 양폐에 폐렴 진단을 받아서 입원을 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입원을 하고 항생제를 시작을 했는데요. 입원한 당시에는 크레아틴이 0.67, 히모글로빈이 12.5, 백혈구 수치가 10,000, 그리고 혈소판이 17만으로 정상 수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크레아틴이 1.0으로 살짝 올랐지만 그래도 정상 수치 안에 있었고, 백혈구는 조금 더 올라서 11,000이 되고, 히모글로빈 적혈구는 11, 혈소판이 약간 감소한 15만 5천, 아직도 정상인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크레아틴이 1.4로 증가를 해서 저에게 신장내과 전문의로 협진을 요구한 환자였습니다. 제가 외래진료를 마치고 오후에 이 환자를 보러 갔는데요. 크레아틴이 1.4로 올라간 것 이외에 WBC 백혈구가 14,000으로 올라가 있고, 빈혈은 조금 더 악화돼서 히모글로빈이 10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혈소판이 145,000으로 지난 3일 동안 계속 줄어드는 모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145,000이라서 그래도 정상 수치에서 약간만 벗어나서 저하증이 와 있는 상태였고요. 그런데 소변 검사를 했던 거를 보니까 소변에서 적혈구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PET CT를 다시 봤는데 폐렴이라고 진단을 한 것이 이 혈소판이 감소증과 소변에 혈뇨가 나오는 정황을 다 합쳐서 결론은 HUS나 TTP 또는 ITP가 의심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환자를 중환자실로 이송을 하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갑자기 감기 때문에 왔는데 지금 내과 입원을 한 것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무슨 중환자실로 옮기냐 하면서 눈을 흘기면서 보시길래, 제가 환자와 가족들과 이 병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나 환자나 환자 보호자들은 젊은 것이 와가지고 별 희한한 말을 한다, 간호사한테 말하면서 거부를 하셨습니다. 그 목요일날 저녁에 혈액종양내과 협진을 요청을 했는데 환자는 제가 오더한 거는 못하겠다 해서 환자 거부로 인해서 하루가 늦춰졌고, 그리고 내과 선생님한테 그래도 혈액종양내과를 협진을 하자, 그 다음날인 금요일날 협진을 요청했으나 내과 선생님도 저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뭐 이상한 짓을 자꾸 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냥 오더한 것만 놔두고 주말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다 보니까 여러 병원을 도는 당직 선생님이 보다 보니까 그냥 월요일날 정규 혈액종양내과 의사가 보는 것까지 큰 문제가 없으니까 뒤로 넘겨놓고, 특별한 말 없는 협진이 주말에 이루어졌고, 저는 주말에서 나와서 이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말을 했으나 새로운 의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치료가 시작이 안 됐고 환자도 거기에 거부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월요일 날 새벽 6시에 회진을 하고 혈액내과 전문의는 9시 정도에 회진을 하면서 제 노트를 보고 제가 생각한 것에 맞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중환자실로 옮겨야 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해서 제가 전화를 달라는 요청 때문에 전화를 주시고 있는데, 통화를 하는 와중에 갑자기 코드 블루 하면서 그 환자가 숨을 못 쉬어서 결과적으로는 급성 호흡부전으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면서 중환자실로 이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제가 초반에 HUS나 TTP가 의심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HUS나 TTP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치료도 약간은 비슷하다 보니까 초반에 모든 검사를 하지 않으면 그 감별이 어려워서 일단 그렇게 진단이 나오는데요. HUS라고 하면 Hemolytic Uremic Syndrome이라고 해서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이라고 해서 용혈성 빈혈이 오고 혈소판 감소증이 오고 급성 신부전이 오게 됩니다. 증상으로는 용혈성 빈혈로 인해서 피로해지고 창백해지고 황달기도 오고요. 혈소판 감소증으로 인해서 멍이 들고 자반이나 출혈이 오게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급성 신장 손상으로 인해서 소변이 감소되고 부종이 오기도 하고 고혈압이나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이 HUS는 질병 기전이 이콜라이 O 157이라는 대장균의 시가톡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피세포를 손상시켜서 신장에서 작은 혈관들에서 미세혈전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혈구가 파괴되고 혈소판이 줄어들고 그리고 신장 기능 장애가 되고요. 큰 문제가 오는데요. 그래서 이 질병은 대부분 수분 공급을 하고 전해질 관리, 수혈을 하고 그리고 신부전에 대한 경우 투석까지 할 수도 있고요. 항생제는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게 시가톡신으로 되기 때문에 항생제를 쓰면 독소가 더 많이 방출이 되기 때문에 항생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면역학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클리즈맵이라고 하는 모노클로날 앤티바디 항체를 써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환자는 HUS나 TTP가 의심된다고 초반에 의심을 하고 치료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HUS 말고 실제 이 환자는 TTP로 나중에 증명이 됐는데요. 이 TTP는 혈전성 혈소판 감소증입니다. 그래서 이 TTP는 굉장히 드물고 HUS하고 같이 굉장히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로 크게 발전하는 질환이고요. 혈소판 감소증이 있고 미세혈관 용혈성 빈혈이 오고 신경 증상 까지 오고 신장 기능 장애, 급성 신부전이 생기고 발열까지 있게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증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혈소판이 감소하기 때문에 멍이나 자반, 출혈 등이 생길 수 있고요. 용혈성 빈혈이 생기고 그리고 신경 증상, 뭐 혼동, 두통, 발작, 뇌졸중 이 환자에서는 두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환자들이 감기만 걸려도 두통이 있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두통이 있다고 반드시 TTP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신경 증상이 있고 콩팥에 문제가 생겨서 소변에 미세혈류가 나와서 현미경으로 보면 피가 나오지만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급성 신부전으로 인한 고혈압도 생길 수 있고요. 발열도 종종 동반이 됩니다만 반드시 발열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TTP라는 거는 아담스 TS 13효소의 결핍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데요. 이 아담스 TS13이라는 거는 본 윌리브램 팩터라고 하는 혈액을 응고하는데 쓰이는 이 다중체를 절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피를 응고를 하고 이게 응고된 다음에 다시 이걸 녹이는 그런 스텝이 있는데 이 아담스 TS13이 이것을 절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면 혈소판 응집과 미세혈전이 돼가지고 그렇게 생긴 것을 녹이는 작용이 그 후에 뒤따라와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혈전이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큰 문제로 발전을 하는 건데요. 이 결핍은 선천성으로 있는 사람도 있고 후천성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환자분의 경우는 70세니까 당연히 후천성 결핍이고 이 후천성 결핍으로 아담스 TS13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자가 항체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TTP로 치료는 혈장 교환 플라스마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투석기계처럼 생긴 그 기계를 돌려서 피에 있는 자가 항체를 제거하고 수혈을 하듯이 플라스마 익스체인지 해서 플라스마로 거기에 있는 아담스 TS13의 결핍을 대체를 해야 되는 그런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면역 억제 코리코스테로이드와 리톡시맵이라는 그런 약을 써서 자가 항체 생성을 줄이기도 하고요. 근래 들어서는 카플라시주맵이라고 하는 모노클로날 앤티바디라고 해서 그런 항체로 해서 혈소판 집착을 억제하는 항본 윌리브렌 팩터의 나노바리로 치료를 하는 그런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TTP는 굉장히 빨리 진단을 하고 거기에
바로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생존율이 80% 이상 됩니다. 그런데 진단이나 치료가 지연되면 심각한 합병증이 올 수도 있고 영구적으로 신경 손상이 오거나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실제 환자의 사례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이분이 결과적으로 제가 목요일날 HS나 TTP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치료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를 환자가 거부함으로써 매일마다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월요일날 조금 더 저보다 연세가 드신 분이 와서 말씀을 하시고 생각을 하는 찰나에 급성호흡 부전증으로 인해서 숨을 못 쉬고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중환자실로 옮겨지게 됐고 그래서 바로 플라즈마프레시스와 익스체인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르티코스테로이드하고 인공호흡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그 병원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간호사들조차도 저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왜 크레아틴이 정상인데 투석을 계속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간호사가 매일마다 저한테 이렇게 하면 못한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던 그런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매일마다 간호사분한테 이게 투석이 아니라 플라즈마프레시스라고 해서 잘 보면 투석기계와 다른 모양이다 해서 굉장히 설명을 매일마다 했는데 간호사들이 바뀔 때마다 계속 투석을 왜 하냐고 물어보고 그거를 또 환자한테 말을 하다 보니 환자는 거기서 이상한 짓을 자꾸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의심이 계속 가고 있었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했기 때문에 치료가 잘 돼서 결국은 열흘 정도가 지나서 회복을 해서 인공호흡기를 빼고 정상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저녁에 인공호흡기를 빼고 아침에 제일 처음 도착한 의사로서 회진을 하고 있는데 저 보자마자 이 병원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는 그냥 여기서 바로 퇴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을 다 설명을 해주고 그게 심플한 감기가 아니라 이런 희귀병인데 이거를 해서 우리가 플라즈마 익스체인지라는 굉장히 고난도의 치료요법을 해서 지금 자르신 건데 인공호흡기를 어젯밤에 뺐는데 지금 집에 가신다면 돌아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옆에서 첫날부터 있던 그 아들도 듣고 죽는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냐 해서 노발대발 결과적으로 내과 선생님께 더 이상 저 신장내과 오지 못하게 해달라 그래서 저는 그날부로 그 환자의 케이스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신 신장내과 의사 선생님은 좀 복잡한 병이다 보니 이분은 크레아틴은 좋은데 그럼 끊죠 해가지고 이 치료를 중단을 했습니다. 물론 뭐 환자도 중단하고 싶다고 말을 했으니까 거기에 동의를 해주셨겠지만 결과적으로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이분이 다시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가 부착되고 급성 심부전으로 인해서 플라즈마 익스체인지가 아니라 투석까지 하게 되는 것을 지나가면서 봤고 결국은 그분이 4주 후에 사망을 하게 되셨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HUS와 TTP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진단과 거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를 한데 이게 흔한 질병이 아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많이 보지는 않는데 지금 지난 10년 동안 한 5, 6케이스는 그래도 봤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환자들이 감기 때문에 왔다고 하다 보니까 병원에 와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점점 더 나빠졌다고 의사들이 잘못해서 나빠졌다는 오해를 할 수 있는 병이다 보니 이런 식으로 환자가 거부를 하게 되면 더 큰 문제를 만드는 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환자들은 증상을 가지고 병원에 오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병은 완전히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을 치료할 때는 환자가 의사를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의사가 어떤 설명을 해주면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 그런 병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걸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치료에 따라야지 지금은 괜찮다고 미루다가는 이렇게 결국은 사망을 하시는 경우들을 가끔가다 보게 됩니다. 정말로 이 케이스는 되게 억울하게 환자를 호흡부전이 있기 3일 전부터 이게 될 거니까 빨리 지금 치료하자고 했는데 3일이 지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급성 호흡부전도 일어났고 다시 돌아가실 거를 살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다시 거부하셔서 결국은 사망을 하신 이런 안타까운 사례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저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많은 의사들한테도 이런
일어납니다. 환자들은 어떤 증상을 가지고 병원에 왔다가 뭐가 잘못되거나 어떻게 됐을 때 항상 그것이 의사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는지를 정확히 알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우리가 치료를 해도 돌아가시는 분들은 있지만 적극적인 치료를 했을 때 많이 살리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하더라도 100% 다 사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긴다면, 그거를 감기 때문에 왔는데 병원에서 의사들이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의사들에게 굉장히 방어적인 치료를 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간혹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의사들이 출근을 하면서 그래도 오늘은 누군가 돌아가실 수 있는 분들을 어떻게 잘 치료를 해서 살리고 아니면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려고 생각을 하면 했지, 반대로 생각하는 의사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병원에서 의사와 치료를 할 때 자신의 의사를 믿고 치료를 따르시는 게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